시작합니다. 자, 우리님. 자, 서밋인데요. 자, 서버가 지금 DDW입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전원을 켜시고요. 동전 했으니까요. 들어오죠? 자, 서버 속도 한번 보실까요? 서버 속도? 자, 서버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 서버가 정말 빠르죠. 기본적으로 있는 6V가 아니라 7.4V 배터리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놔둬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좀 큰 것 같다면은, 좀 크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작업 배터리를 두 개, 4000mAh로 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이게 독립전원인데, 독립적으로 사용하신 분 있고, 이제 ESB, UBC를 쓰신 분인데, UBC는 저게 안 돼요. 방수가 안 돼요. 그 잘못 죽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브, 이렇게 메탈로 활용하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대기하고 있는 회원이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색 일단 사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짜잔 배터리 오 크네요. 이거요. 이런 식으로 두꺼운 배터리 넣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네. 소스하고 메탈 옵션을 한 번만 해서 준비한 선임이 되세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중요한 거는 자, 기본 배터리는 좀 약하다 보니까 기본 여기 수직에서 나오는 배터리 약해요. 이 수직에서는 약합니다. 수직이 약하고 강도의 거는 손 빼야 되고요. 자, 이렇게 약하면은 직접 배터리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스위치 넣으시고 자, 그다음에 서버 방향으로 돌리더리. 정말로 끝내주네요. 오케이 멋져요.